하는 거죠. 먼저 미리미리 솔솔 뿌려서 재워주는군요. 네. 묻혀주시면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더 예, 예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살짝만 뿌린 거죠. 예. 네. 이렇게 네. 댁에서는 이렇게 채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모양은 그냥 먹기 좋게 네. 썰어서 네. 한번 다시 한번 시험 보여드릴게요. 네. 씨앗을 빼서 네. 위아래로 빼주시면 돼요. 네. 가운데 심을 뽑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얇게 나붓나붓하게 썰어서 네, 자 갑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설탕을 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네, 근데 예. 선생님 여긴 왜 소금은 왜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요, 요때요. 요렇게 설탕 지금 버무릴 거잖아요. 네. 요때 소금과 같이 설탕을 좀 같이 뿌려주시면 소금도 넣어요? 너무 짜잖아요. 짤 것 같죠? 네. 오히려 단맛이 더 깊어져요. 네, 그리고 향수압을 더 잘 도와주기 때문에 네. 또 향 안에 있는 무가의 향과 단맛이 충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게 바로 소금이 나서요. 우리가 청을 만들 때도 혹시 네. 뭐 효소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소금을 약간 더 넣어주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무과의 영양분도 더 많이 배어나올 그렇죠. 수 있다는 거군요. 향수압에 의해서 소금을 네. 빼는데 설탕의 향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단맛을 충분히 그렇죠. 느낄 수 있다는 예, 게 그렇네요. 확실히 아마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네. 저 보통 엄마들 집에서 이렇게 꿀 먹고 나면 이런 병 많이 네. 쓰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걸로 준비했는데요. 네, 소독 잘해야 되죠. 그렇죠. 네. 펄펄펄 스텐에다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시고요. 요거를 살살 불리세요. 네. 그것도 귀찮으시다 그러면 댁에서 드시던 소주로 조금 안에를 소독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꽉꽉 눌러서 공기가 차지 않도록 네, 좀 설탕을 같이 섞어서 그렇죠. 넣으시니까 네. 모과가 네. 1kg면 설탕도 1kg를 조으시면 좋겠고요. 네. 이때 만약에 위에가 다 이게 양이 다다 그러면 위에다가 설탕을 충분히 설탕을 위에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다 스며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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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지만 위에 곰팡이 들지 마라 그런 아, 의미예요. 맨 위에 뿌려주는군요. 그렇죠. 네. 공기하고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에 있는 공기도 빼주시고요. 네. 또 이게 완성돼서요. 보통은 한 상온에서 2주 정도 되면 네. 차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상온에서 2주 네. 정도 놓아둔 모과 청을 넣은 모과차 자 여기 있습니다. 야, 저도 이거, 며칠 전에 따라하고 네.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배를 하고 자 모과차 어우, 술술 넘어가네. 너무 좋죠? 제가 네. 달콤해서 약간 아, 목에 걸렸는데 네.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네 일단은 향이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왜 달짝지근한 맛이 그냥 입맛 혀끝만 단 게 아니라 네. 왜 깊은 단맛 있죠. 아, 예. 그 그렇죠. 숙성된 단맛이 나니까 정말 맛있네요. 네. 정말 이게 목에 작용을 한다니까 네.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먹고 들고요. 아주 깔끔한 맛이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렇게 하나 담아두시면 겨울 내내 네. 정말 그 모과단지, 꿀단지, 보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재로도 쓰이는 과실, 과연 언제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유난히 손발이 차고 목이 늘 칼칼한 분들에 이어서 이번엔 세 번째 한 주부인데 글쎄요, 지금 기침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다. 아, 얼마 전에 저희가 기침에 대한 방송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 이런 분들 과연 어떤 재료를 이용한 과실차가 좋을까요? 네, 재료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아, 역시 배네요. 바로 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배는 다들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기침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 배 속을 파서 뭐 꿀을 해서 같이 쪄서 드시는 거는 민간요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폐기능들은 굉장히 그 촉촉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기침이 계속 있다는 거는 폐가 그만큼 건조해졌다는 거고 그 건조해진 폐를 촉촉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배입니다. 그래서 배를 그냥 생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끓여서 써서 그 즙을 내서 먹을 때는 오히려 윤폐시켜주면서 기침과 가래를 좀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생강즙이나 이제 꿀을 약간 좀 같이 넣으셔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약간 배에 성질이 약간 찬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완화시켜주면서 또 기관지 쪽으로 좋은 생강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가 만성 기침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방청석에도 이 만성 기침, 잔기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 네. 나오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예. 한절기가 되면은 네. 기침이 나오고 이러는데 좀.